저는 강원도에서 두 아이들과 남편, 두 고양이와 살고 있는 남정민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 산 지는 지금 8년 차이고요. 여기는 가을이랑 계절을 한껏 느끼기 좋은 곳이에요. 가을이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린 과일과 따뜻한 코카차로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한 끼를 먹더라도 예쁘게 담아서 먹는 걸 좋아해서요. 평소에 즐겨 먹는 국화차나 아니면 커피를 예쁜 용기에 담아서 부엌에 올려놓거나 캠핑할 때 먹을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놔요. 가을은 정말 다양한 색을 담고 있는 계절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지, 아이보리, 브라운 톤의 따뜻한 색상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인테리어용 컬러칩을 보면서 색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자연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색을 관찰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을 생활에 녹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의 가을 나기는 먼저 아이들 옷을 챙기고 침구류를 꺼내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도 함께 가득 준비해두고요. 강원도로 이사를 오고 나선 집 근처로 캠핑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가을의 선선함을 느끼기 너무 좋아서요.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강원도의 가을을 마음껏 느끼고 있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솔방울을 주워와서 그걸로 아크릴 물감을 칠해서 소품을 만들었어요. 주워온 낙엽으로 온 가족이 함께 동물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집 근처로 캠핑을 가는데요. 날씨가 춥거나 밖에 나가기 귀찮을 때는 집을 캠핑장 같이 꾸며놓고 가족끼리 캠핑 분위기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가을은 밤이 길어지는 계절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없는데 아이들 재우고 나서 생각이 많을 때 유빙을 하면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정말 좋아요. 특히 쌀쌀한 가을밤에 어울리는 취미 같기도 하고요. 가을은 겨울로 넘어가기 전 정말 짧고 찬란한 순간인 만큼 더 애틋한 계절인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